자, 다시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가볍고. 야, 지금 생각보다 좀 굵은 나무들도 잘 잘리는 모습이고, 야, 괜찮다, 이 정도면.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아, 지금 대구 기온이 34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비도 와가지고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이렇게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풀들이 정말 무성하게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벌초 작업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괜찮은 충전 예초기가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봐 드리고, 지금 옆에 LPG 예초기, 엔진 예초기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충전 예초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국내 범양 주식회사에서 KM 그랜드라는 브랜드로 충전 예초기 세 종류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예초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충전 예초기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입니다. 3.9kg거든요.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무게가. 타 브랜드 대비 한 500g 정도 무게가 가볍게 나왔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모델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막기다 배터리가 호환이 되는 타입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디월트 미러키 보쉬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꼽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 예초기 종류가 한 가지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가볍게 나왔는 타입의 KMB3040 이라는 모델. 요게 지금 금액대가 배터리 한 개가 포함된 세트 기준 20만원 초반대 정도라고 하고요. 금액도 진짜 괜찮게 나왔죠. 일단 물론 사용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전문가를 위한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는 타입의 KMB3052 라는 모델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이 LPG 예초기보다 더 높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두 개가 포함된 세트 기준 30만원 초반대라고 해요. 금액이 일단은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모델은 지금 KMB-3050R 이라는 주행식 충전 예초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작업해야 되는 반경이 넓은데 편편하다면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옆에 있는 305이랑 똑같이 배터리가 두 개 장착되는 타입의 출력이 높은 제품이에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두 개랑 충전기가 포함된 세트 기준 40만원 중반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가볍게 편리하게 쓰기 위한 3040 모델 하나, 그리고 배터리가 두 개 꽂혀서 무게는 조금 올라가지만 출력을 극대로 올려놨는 3052 모델 하나, 그리고 주행식 예초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충전 예초기의 종류가 나왔다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일단 제가 3040 배터리 한 개 꽂히는 타입의 모델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3040이나 3052나 전부 다 이렇게 하네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허리나 여기 허벅지 부위에 주고 예초기 무게를 최소한 시켜서 잡고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작동하는 방식은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딱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원 버튼을 2초간 자, 이렇게 좀 작동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속도는 1단, 2단, 3단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되고,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야, 잘 나간다. 배터리 한 개가 꼽히는 거라서 약할 줄 알았는데, 와, 멈추는 거 없이 잘 잘라낸다. 이야, 지금 풀이 아무래도 엄청 길고 깊다 보니까 엉켰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꼭 분리하신 상태에서 엉킨 걸 빼주셔야 돼요. 요거를 날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풀리거든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가볍고. 이야, 지금 생각보다 좀 굵은 나무들도 잘 잘리는 모습이고, 이야, 괜찮다, 이 정도면. 와, 와, 야.
자, 제가 지금 3형, 4형 배터리 한 개가 장착되는 타입으로 지금 작업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가스 예초기나 휘발유 예초기만큼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작업을 해봤을 때 큰 부하 없이 잘 이겨내는 모습이었고, 물론 아까 전에 너무 깊은 풀을 계속 자르다 보니까 풀이 엉키는 현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붉은 나무들을 제가 날리더라도 멈추는 거 없이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형, 4형은 이렇게 잘려놓은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로 다시 3형, 5이 배터리 두 개가 장착되는 타입으로도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3형 5E 모델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고 모터 자체도 더 크다 보니까 무게는 확실히 3형 4형보다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네스를 이용해서 무게를 확실히 좀 줄이신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훨씬 조용하고 진동이 적네. 자, 가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야, 똑같은 곳을 작업하더라도 엉키는 게 하나도 없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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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계속 잘라오는 동안 한 번도 엉키거나 멈추는 현상이 없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와. 우와. 와, 진짜 잘 잘린다. 야, 이게 지금 3형 5E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충전 예초기도 많이 사용해보고 일반 예초기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일단 혼다 예초기를 사용하기 전이지만 혼다 엔진 예초기 4사이클 정도의 스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멈추고 이 길고 굵은 억센풀들을 다 밀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잘라버리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무게는 아까 전에 3형 4형보다는 조금 무거웠지만 힘이 정말로 세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행식으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형 5형 R 주행식 예초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원 버튼을 켜고 스타트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요거는 속도가 2단계로만 조절이 되고요. 이게 지금 로우, 한 번 더 누르면 하이. 자, 이렇게 작동을 해볼게요. 갑니다. 이야. 자, 이제 주행식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반복해봤는데, 3형 5E처럼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는 타입이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멈추는 거 없이 잘 잘리긴 잘 잘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조금 자르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편편한 편지에 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배터리를 꽂아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는 용도가 맞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때마다 계속 이렇게 꿀렁꿀렁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도 3형 5E처럼 배터리 두 개 타입이라서 출력은 너무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충전 예초기 3종을 모두 다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앞에 제가 사용했던 모습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LPG 예초기랑 혼다 4사이클 엔진 예초기도 작동을 시켜볼 테니까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탄가스 예초기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거의 최대 RPM을 올렸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3형, 4형 배터리 한 개 타입처럼 좀 약간 억센풀이 많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멈추려고 했다가 제가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RPM을 올라가면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사용을 해보니까 3형 5위랑 비슷하거나 3형 5위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LPG 예초기를 사용했을 때 한 요 정도의 느낌. 뭐 LPG 예초기도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시원하게 잘 나갔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제 키만한 풀들을 다 자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제 혼다 포사이클 엔진 예초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예초기 중 하나인데 그 제품으로도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모든 예초기를 다 한번 사용해봤는데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는 점을 말씀드리면 3형, 4형 배터리 한 개 타입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대신 스펙도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하기에 용이한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가벼운 충전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권장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형, 5위 같은 경우는 LPG 예초기보다 조금 더 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 진짜 꼭 이 예초기랑 제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좌우 반경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넘어져 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3형, 4형에 비해서는 스펙이 월등히 높은 제품이라서 이 정도로 높은 풀도 쉽게 작업이 가능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평지에서는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 생각보다는 계속 이렇게 덜컹덜컹 거려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스펙은 어차피 지금 3형, 5위랑 똑같이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혹시나 정원이나 평평한 곳에 작업하기에는 이상적일 것 같았어요. 스펙상 순서를 한번 매겨보면은 3형, 4형 같은 경우는 지금 부탄가스 예초기보다 좀 약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고, 그렇지만 가벼운데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3형, 5위 같은 경우는 부탄가스 예초기보다 조금 더 높은 스펙, 그 다음에 3형, 5형 R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탄가스 예초기, 그 다음 엔진 예초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케인그랜드에서 출시된 충전 예초기를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충전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충전 예초기를 사용할까, 괜찮은 충전 예초기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알아보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들어있는 4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풀악셀로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35분 딱 사용했어요. 지금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게 4.0A 배터리가 들어있는 세트로 있지만 케인그랜드에서 이렇게 8.0A의 배터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쉬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젠더, 미러키 듀얼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젠더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이 8.0A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 연속 사용시간이 1시간 10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사용시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은 8.0A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사용시간을 가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 예초기 작업을 시작해야 돼, 나도 충전 예초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 오늘 제가 사용한 요 세 가지 제품, 충전 예초기, 배터리 한 개 타입, 배터리 두 개 타입, 배터리 두 개 타입의 주행시까지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초기 시즌이 들어가는데요, 항상 작업하 하실 때 무릎 보호대라든가 보호구를 장착하신 다음에 꼭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오래 작업하시지 마시고 한 30-40분 작업하시다가 또 한 10분 정도 쉬어주시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안전하게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 충전 예초기류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정말 억센풀에 억지로 이렇게 계속 밀려고 하다 보면은 앞쪽에 풀이 엉킨다던가 아니면 풀들이 막 끼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냥 무심코 전원은 켜져 있는데 이 날 쪽으로 손이 가면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이건 아니면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날 쪽에 손이 가야 될 때는 무조건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 쪽으로 손이 가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배터리들이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업하시는데 곳에 가시면 제가 이전에 배터리 영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열에 정말 취약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 말고 여분의 배터리를 가져오셨던 부분들은 꼭 이 그늘진 곳에 놔둔다던가 아이스박스 속에 넣어둬도 좋아요. 아이스박스가 꼭 시원하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열로서부터 고온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열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